안녕하세요, 홍디바입니다. 오늘은 중고를 소개해드리는 중고데이. 자, 앞으로 매주 화요일은 고객님이 맡기신 중고 위탁품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데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비죠? 300비 푸시풀 회로로 모노모노 파워입니다. 자, 유명한 올릭 오디오의 초창기 버전이고요. 중간에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켰다고 합니다. 아, 고객님이 워낙 오디오 매니아신 고객님이라 업그레이드를 안 하시고 하셨다고 하실 분은 아니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올릭 오디오에서 직접 하셔서 박강수 대표님이 해주셨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신품으로 주문하셔서 오랫동안 잘 사용하셨던 300B 푸시풀 앰프입니다. 자, 고전적인 디자인이죠. 그냥 레벨 메타가 멋지네요. 움직이는 아, 레벨 메타 마음에 듭니다. Did I say the moment was imagined? 자,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앰프는 사라지다 11 프리입니다. 11번. Alexandra hoisted on his shoulder. They slipped between. The sentries of the heart, upheld by the simplicities of pleasure. 보이스의 윤곽이 굉장히 정확하죠. 똑 떨어지는. Formlessly entwined. And radiant beyond your widest measure. All among the voices and the wine. It's not a trick, your senses all deceiving. A fitful dream, the morning will exhaust. Say goodbye to Alexander. Then say goodbye to Alexandra lost. Even though she sleeps upon your satin, even though she wakes you with a kiss. Do not say the moment was imagined. Do not stoop to strategies like this. As someone long prepared. 자, 앞으로 좀 또 가볼게요. 자, 앞으로 다시 왔습니다. 올릭 오디오의 박강수 대표님은 저도 또 잘 아는 분이라, 예, 오디오 클럽 때 제가 부품도 많이 판매를 했고, 또 올릭 오디오에서 그때 만들었던 어테뉴에이터, 또 뭐 MC, 그 승합 트랜스, 뭐 카드리지, 뭐 기타 등등 오디오 클럽 차태영 대표님이 많이 들고 오셔서, 예, 많이 비청을 했던, 예, 회사의 제품이죠. 이 가운데 그 트랜스, 니켈, 아마 니켈 감은 트랜스일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 결합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앰프가, 300B 앰프가. 그러니까 오디오 클럽 300B 앰프는 제가 뭐 그리드 초크 결합, 뭐 여러 가지의 뭐 회로가 적용된 300B 앰프를 다 들어봤는데, 또 올릭하고는 또 회로가 다르니까요. 이 위탁 판매 받으신, 그러니까 위탁 판매를 하신 고객님이 아마 잘 설명을 또
구매하신다 그러시면 궁금하신 사항들은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아무튼 지금 딱 들어보면 올리브 오디오의 소리가 나요. 예. 특유의 그 윤곽이 굉장히 정확한 예. 소리가 있지요. 예. 제가 옛날에 올리브 오디오 방문했을 때 가라드 301 턴테이블에다 진공화 시스템이 걸려있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나네요. 자, 이 앰프 판매 위탁 판매 맡기신 고객님이 진공관도 한 번씩 더 주셨고 그 다음에 초단관도 또 주셨습니다. 소리 성향에 맞으신 분은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당한 프리앰프 연결하시고요. 또 이런 디자인과 이런 소리 성향이 잘 맞는 분한테는 아주 좋은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소리 상당히 맑아요. 베이스도 맑고요. 예. 지금 제가 이 영상이 끝나는 대로 우리의 1세대 진공관 오디오 제조사들이죠. 이번에는 오디오 클럽의 2134 진공관 앰프를 또 같은 조건에 같은 음악을 들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성향이 다른 거죠. 소리 성향이. 진공관 앰프도 다 진공관 앰프의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출력관, 초단관, 또 아웃트랜스를 어떻게 감았느냐, 또 캐패시터, 그러니까 콘덴서를 어떻게 썼느냐, 커플링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다 소리가 다르죠. 느낌이 다 다르고 예. 재밌어요. 진공관 앰프. 아무튼 이 앰프는 가격이 지금 진공관이 또 여벌로 있고 그래서 제가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안 적어놨다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는데 전화 주셔서 예. 저하고 협의를 하시고 예. 물론 아주 굉장히 좋은 금액에 예. 거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국내 제조사이고 그러니까 염려 안 하시고 구매를 하셔도 되는 제품입니다. 아무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올릭 오디오의 모노모노 300B 모노모노 푸시풀 파워 앰프입니다.